공부, 그리고 극성, 그리고 성적. 난 답은 알아요. 저도 알아요. 그럼 우리 세 분과 상해 MC 혼자 단독 불가능했어요? 예, 단독 갑니다. 아, 잠깐만요. 아니, 상해 안 합니다. 아, 맞아요. 이거 확실하게 믿어주시겠습니까? 제 노트 좀 봐주세요. 거기 있어요. 믿고 갑니다. 네. 믿고 갑니까? 네.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의 가장 큰 조건. 정답은? 아, 잠깐만. 잠깐만. 맞겠지? 뭐야, 저에서 어디? 뭐야, 저에서 어디? 네, 맞아요. 상의할 겁니다, 남자가. 완전 도전 한번 가야지. 완전 머리 냄새 완전 좋은 거. 짱프로스야죠. 정답은?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? 경쟁심입니다. 경쟁심이다. 정답! 나갑니다! 혹시 왜 제가 행복지수가 높은지 아세요? 아까 조사한 결과에? 혹시 궁금해요. 네. 경쟁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도 좀 가지셔야 된다고요, 이제. 형, 이제 가져야 될 때예요. 보영 씨는 어땠어요? 보영 씨는 어떻게 자랐나요? 전 너무 불행했어요. 그러니까 그래요? 네. 저희는 엄마가 학원을 언제 가는지 바로 다 전화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몇 시에 왔는지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하셨었거든요. 근데 학원에? 저는 저렇게 자랐어요. 저희 엄마가 굉장히 경쟁심도 심하시고 공부도 엄청 시키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돌아보면요. 뭘 제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것 같고 눈치도 없었던 것 같고 뭔가 꿈도 없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 끌려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. 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. 늦댔었어요, 애가 되게. 아니 그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금의 이병훈 씨가 결과적으로 본인 볼 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저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샘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. 너는 왜 샘이 없니? 왜 질투를 안 하니? 이것 때문에 왜 옆에서 너, 옆에 애가 너보다 잘하고 있으면 샘 안 나? 막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은 건 제가 성인이 돼서 혼자 깨달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내 아이를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고 어떤 자연을 배우게 하고 어떤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? 저는 자신 있어요. 행복하게 컸으면, 그러니까 즐길 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즐길 줄 알아요. 즐길 줄 안다는 게 참. 이번에도 저 깜짝 놀란 게 수능 끝나자마자 왜 이렇게 죽는 친구들이 많은지 저는 수능이 다시 보면 되는 거잖아요. 너무 이해가 안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. 인생의 끝과 전부가 그게 아니었는데. 그건 어른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. 반대로 요가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독단적으로 자유분방에 좀 살아왔지 않습니까? 네, 저는 마음대로 하게 해줄 거예요. 제가 느끼는 대로가 또 있어서 저는 마음대로 하게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부모님이 하라고 안 한다고 말 잘 들을 사람 같았으면 정말 말 잘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엇나가는 것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엇나가는 거지. 부모님이 막 하란다고 그럼 나 모험생밖에 없게요. 저는 마음대로 하게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부모님이 하라고 안 한다고 말 잘 들을 사람 같았으면 정말 말 잘 들었거든요. 행복하게 컸으면, 그러니까 즐길 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그러면 그 탁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영을 더 잘해. 그럼 이 친구를 자꾸만 이 가수가 되려고 해요. 네. 라고 하면 가장 행복한 탁준 씨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. 어떻게 결정해낼까요? 지금 보니까 본인의 어떤 어렸을 때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네, 저는 제가 씨름을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만기 선배님이 이제 철학사 되시고 부모님의 사실은 강요가 좀 있었어요. 힘든 얘기네. 본인이 잘하는 걸 시키겠느냐 하고 싶어하는 걸 시키겠느냐. 저는 하고 싶어하는 걸 시키겠습니다. 분명히 나중에 구분할 거예요.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와 하고 싶어하는 맞아요. 게 어떤 게 더 자기가 어떤 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근데 잘하는 걸 즐기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. 책에서도. 저는 사실은 저도 음악을 그렇게 해서 사실 음악이 늘 즐거울 것 같지만 즐겁지 않아요. 본인이 잘하는 건 즐길 수만 없어요. 없어요. 그게 직업이 되면 아주 마음 놓고 즐길 수는 없어요.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건 즐길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강호동 씨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. 왜요? 하기 싫어하는 씨름을 시켰는데도 예. 천하장사를 했잖아요. 근데 이기니까 재밌더라고요, 그때부터. 그렇죠. 어떤 연습할 때 이기니까 그때부터 더 재미라는 시동이 걸리더라고요. 진짜 재훈 씨는 경쟁 안 합니까? 경쟁심 없습니까? 저는 있는 것들 솔직히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요, 저는 스포츠 운동할 때 빼고는 별로 경쟁심이 없습니다. 방송적으로는 네. 아니 앨범을 내게 되면 앨범도 놓으시잖아요. 네. 앨범을 내게 되면 이 앨범이 순위 경쟁도 하게 될 거예요. 아니에요. 전혀 그건 제 앨범.